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비브라토를 못하는 이유입니다. 우리 이제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비브라토라는 것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내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또 개인 레슨이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비브라토라는 것을 내가 이제 배울 때 참 이런 적용이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비브라토를 할 만큼의 어떤 입의 힘이 빠져있지 않아서라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비브라토에 대한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비브라토를 하지 못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비브라토라는 게 있잖아요. 넥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. 뭐 본체를 끼고서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막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돼요. 근데 이거를 내가 곡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비브라토를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비브라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 비브라토 지금 하는 거야? 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라는 것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비브라토가 잘 들어갈 만큼의 입에 힘이 덜 빠져서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내가 비브라토를 좀 잘하고 싶다. 내가 조금 더 비브라토라는 것을 더 이렇게 잘 들리게 더 표현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입의 힘을 많이 빼야 합니다. 입의 힘이 아니라 아랫입술 말고 있는 이 힘 내가 입에다가 힘을 이렇게 꽉 주고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비브라토라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충격을 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어떤 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내가 티나도 안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랫입술에 힘이 편안하게 빠진 상태가 돼야 그 입 안에 어떤 이 아래 치아와 아랫입술에 대한 어떤 공간, 저는 이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간들이 생기면서 비브라토가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브라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쏟는 에너지를 한 절반? 한 30% 정도 이렇게 줄여서 내가 비브라토를 해본다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입에 힘을 빼고서 소리를 낸다면 비브라토를 아주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제가 많이 큰 힘이 되니까요.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